뭐 되게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주세요. 이분이 아들이랑 어차피 한 사진에 다 없는 거잖아요. 저는 단체 사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면 하나씩 넘어갈 거예요. 하나씩 넘어가서 이렇게 어린애도 죽었고 뭐 이렇게. 불난 주니야 땀이 다 빠스 빠가야 된다 오나주야 이거 했다는 사람인데 깜짝이야 이거 이부 빵기 사야 기모라. 아군요. 아구 또 pertama에 panas banjirnya itu sampai pasir sama itu. 그러니까 아예 panas을 사자. 저 브로모에서 받는 그런 게 뜨거운 게. 액체. 액체는 기체가 아니고 액체. 했던 거잖아요. 누구를 같이 아니 집에 이렇게. 그리고 가구 재단. 무사카냐 아빠 하루타 싶을 때 아빠냐. 여러분아 하게. 우마냐 비스마 tinggal atapnya aja sama itu sedikitalan semua habis kulkas yang sudah ambil segini rumahnya iya segini aduh cuy ibu mau nggak bisa ya maksudnya dulian saji흠박새우가 무슨 뜻이에요? 흠박새우가 여러 가지 천 개의 천처럼 이렇게 겹겹이 사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포에 물이 이렇게 겹겹이 사여 있다. 네, 알겠습니다. 흠박새우. 여기 올라가서 뭐 찍는 건가? 올라가요. 네. 아니 그냥 거기서 써도 될 것 같아요. 흠박새우. 저기 보이는 게 역시 끔박새우인데 여기 화산 지형에서 내려온 물이 이렇게 빗물이 많을 때는 저기 화산 재까지 같이 내려오나 봅니다. 그래서 높이가 한 100m 안팎 되는 것 같고요. 120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드론을 한번 찍으면서 보니까 느낌이 색다르네요. 끔박새우 올라오니까 어때요? 멋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만큼 멋있는데. 어떠세요? 선생님? 뜸박세요. 제가 인도네시아 폭포 본 것 중에 제일 멋있어요. 네. 야, 저기 보이는 게 뜸박세우인데, 여기.